어쨌든 양팀 모두 다 최종 진출전입니다. 기회는 이번 한 번이에요. 자, 그리고 각각 본인들이 선택한 맵은 무조건 잡는다라는 기본 전제 하에 승리 가져가고 경기 이끌어 가야죠. 자, 몬스터KR과 YETTI5의 첫 번째 세트 가겠습니다. 자, 몬스터KR이 테러리스트 그리고 YETTI5가 카운터 테러리스트로 전반전 시작됩니다. 맵 자체도 사실상 이제 밸런스가 시티 쪽으로 약간 쏠려 있는 맵이긴 한데, 물론 이제 .5.6 때는 완전 극시티 맵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한 3포인트, 4포인트 따면 5포인트가 많이 땄다고 할 정도로 굉장했었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죠. 맵이 리뉴얼되면서 지오로 와서. 예. 지금 미드 윈도룸, 뭐 T램프, 시티램프 진입하는데 그냥 바로 밉니다. 그리고 미니 제타와 함께 쭉 들어와요. 바로 밀고요. 네, 이제 커넥터 쪽에 발코니 쪽까지 지금 먹진 못했지만 거의 먹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게 지금 A사이트를 진입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피스톨 라운드여서 YETTI5의 선수들이 설치를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발코니를 당연히 겨냥할 거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효율 선수가 지금 발코니 밑에도 자리를 잡아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양각이에요. A 양각이에요. 지사 선수가 A롱리에서 기다리고 있다 잡았고요. 효율 선수가 지금 이렇게 양각을 잡는 그림에서 효율 선수가 마무리 샷을 진짜 깔끔하게 잘 때려줬습니다. 효율 선수가 포지션도 좋았지만 사실상 덤 사이트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발코니 지역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티 선수들이, 근데 또 이제 그전 상황을 또 돌이켜보면, 우리가 되감아 보면 시티 커넥터 쪽도 가려져 있는 데다가 눈이 이제 뭐 백업 타이밍도 일단 멀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비롱 쪽에 수비가 두터울 수밖에 없었던 피스톨 라운드 이유는 첫 번째 라운드에 다섯 명이 다 아이템 세팅을 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롱 쪽에 수비를 좀 많이 놔두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몬스터 KR이 그 타이밍을 노른 거고, 이제 포스파이입니다. 맞아요. 포스파이. 근데 무서울 수 있었는데, 자. 계단에서 빨간불이. 효율 체력만 약간 갖다 놓고 결국 효율에게 당하네요. 이제 피스톨 플러스 이제 방어구. 그러니까 네. 포스바인데 남아있는 이제 1400불 가지고 산 건데. 자, A롱 쪽으로 해서 A로 들어옵니다. 이제 미드 쪽, 이제 트램프 쪽 들어간 거고. 네. 이제 A롱 쪽은 사실상 이제 미드 쪽에서 싸움이 이뤄지자마자 A숍 쪽에서 이제 아웃되자마자 레드워터가 아웃되자마자 그냥 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몬스터 KR이 이번 시즌 와서 좋아진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들이라는 말씀을 지난번 경기 때 졌지만 지난번 경기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네, 계단 마무리. 예, KYJ 마무리까지요. 자, 효율 하나 잃고 나머지 그것도 상대 포스바이 라운드인데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네, 근데 빨간불 선수가 좀 약간 에임이 몸이 약간 덜 풀린 듯한 에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또 그럴 수밖에 또 없는 게 A 계단 쪽, 그러니까 내리막길인 경우에 이제 CSGO의 물리 엔진 특성상 내리막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일 때 에임이 좀 많이 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간불이 에임이 틀어진 것도 있지만 에임을 다시 바로 잡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게 또 라이플도 아니고 피스톨이다 보니까. 네. 자, 이번에는 YETTI5의 이코 라운드입니다. 5명 전원 풀 이코예요. 예. 풀 이코. 이제 에포체 선수만 사이트로 갑니다. 피스톨 업그레이드를 했고 지금 풀 이코입니다. 풀 이코예요. 완전 풀. 그래서 B사이트만 집중적으로 마크하자. 네. 자, 지사. 지사가 잡았으니까 그럼 바로 B롱 쪽 들어가면서 쭉 들어오겠죠? 네, 나무, B숏 볼만한 데다 보는 건데 효율 엄청 뜨거워가지고 네. 발바닥이 동상에 뜨거운데? 동상에 있던 누구였어요? 저 동상에 있던 선수 잡을 때도 에임 좋았습니다. 체력이 많이 좀 빠졌는데 자, 결과적으로는 연속해서 3라운드 쭉 가져가고요. 자, YETTI5 반격에 나설 수 있을지. 이미 KYJ 오비 나왔고요. 네, 이번 라운드에 몬스터 KR의 오더를 한번 봐야죠. 근데 오비 나왔기 때문에 빠른 템포로 들어가는 그 러쉬는 당연히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봐도 거의 무방하고요. 그렇죠. 네, 진짜 막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는 이상 오비 뭐 원 오비든 투 오비든 막 뛰는 플레이는 안 나와요. 예. 그런 오더는 보통 꺼내지 않고 이제 지금 오비 나왔기 때문에 몬스터 KR도 상대방을 끊어내고 움직이겠다, 그리고 맵을 넓히고 정리하겠다 라는 의도의 움직임으로 각각의 포지션 플레이를 소화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네. 지금 보시면 빨간불 선수가 윈도우룸, 이제 실제로 이제 매치를 돌리면은 많은 분들이 여기 미드라고 하시는데 여기가 이제 옛날에 2층이 있어가지고 윈도우룸이라고 불러요. 네. 여기 윈도우룸에서의 포지션 플레이를 소화하려면 지금 서로 원샷으로 지금 때렸는데 손에는 빨간불이 좀 많이 봤어요. 체력이 엄청 깎였어요. 빨간불 많이 흘렸어요. 네. 네, 지금 접는 게 맞는 판단이고, 근데 지금 보시면 네, 접는 게 맞는 판단인데 네. 지금
안 접었던 건 이걸 슛 쪽에 있던 에포체 선수를 믿고 양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빨간불 선수가 지금 A숏 쪽과 윈도우룸에 있던 저 그 빨간불이 한번 좁혀보려고 한 건데 네네. 지금 너무 잘 잡은 거예요 지금. 근데 효율 선수가 네 효율 선수 오늘 컨디션 좋은데요. 네 다른 선수까지 같이 제거를 해주면서 A사이트 완전 뚫었고요. 네 거기다가 발코니 쪽 스모우까지 지금 깔아놨기 때문에 이거 못 나가요. 그냥 무기 세이브 해야 돼요 이거. 나가는 순간 높습니다. 네. 나가는 순간 저 자리는 A사이트 찜질방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네. 쫓아가요 또 지금. 네. 점점 게 맞아요. 지금. 네. 지금 로그 그리고 징크스가 B사이트 쪽으로 쭉 빠져나가는데 근데 숫자를 잃더라도 저 오퍼 김영준 KYJ 제외하고는 예. 가는 게 좋아요.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가서 다음 라운드를 2코 라운드로 보내야 돼요. 예트5를. 자 그리고 로그 네. 요렇게 여기 그렇죠. 4킬이에요. 네. 아, 효율 4킬. 야 오늘 효율이 컨디션 좋은데요. 네. 단연 눈에 많이 띄죠? 네. 근데 이제 테러 밸런스, 이제 맵에 테러 밸런스가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온 맵이에요. 코블스톤이. 그래서 실제로도 전체 데이터는 물론 여전히 그 약간 앞서 있긴 합니다만 시티가 지금 실제로 1티어급 경기들 보면 코블스톤일 때 테러 때 8점을 따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상 뒤집는 그림이 꽤 많아요. 네, 맞아요. 그만큼 코블스톤이 예전에 코블일 때하고는 맵이 테러리스트 쪽으로 많이 기울게 리뉴얼 된 건 사실이에요. 네, 저희가 지난 시즌 기록까지 다 보면 뭐 그 기록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더 많이 쌓여야겠습니다만 56.9 대 한 43 이렇게 네네. 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명이 벽 보고 이제 미끼 플레이를 하고 네, 지금 상대방이 2코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거의 2코예요. 네네네. 네, 높기 때문에 지금 몬스터 KR도 정지하면은 아닙니다 이거. 네. 몬스터 KR도 상대방이 숫자적인 이득을 앞세워서 이제 들어올까봐 지금 일단 포지션 플레이를 한번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움직이는 그림이죠. 원래 아이템 작업을 하고 때, 그렇죠. 좀 파악을 해놓고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계속 경기 중에 해주셨는데요. 자 일단 B 사이트에는 로그만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전부 다 조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A 사이트, A 롱 뭐 그리고 네 뭐 A 롱하고 미드 윈도우룸 네, 그다음에 뭐 그쪽에 다 있어요. 네, A 사이트 쪽에 다 몰려 있는데 지금 전체 맵 보여 미니맵 보셔도. 빗사이트에 한 명 있거든요. 맞아요. 네. 로그. 네, 동상 쪽에 한 명 있을 뿐인데 이제 돌려오겠죠. 들어가죠. 들어가죠. 네. 이제 우리는 이 상황을 알지만 선수들은 테러리드 몬스터 케어를 모르기 때문에. 네. 네. 아, 제거. 자, 이렇게 되면 빈집이에요. 예. 엔트리킬하고 뒤쪽을 봐야죠. 이제 B 롱 쪽으로 이제 터널 쪽을 통해서 이제 오고 드랍 쪽을 통해서 올 텐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체킹을 해줘야죠. 네. 피스톨 업그레이드는 어쨌든 전부 다 된 상황이어서 나오는 선수를 끌어내겠다라는 의도로 지금 포지션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드랍 쪽 이쪽에서. 그리고 뭐 터널 안쪽에서 홀 쪽에 예. 네네. 계속 지금 네 명이 근데 일단 설치가 다 됐고요. 뭐 이거 굳이 잡으러 갈 필요는 없어요. 테러 입장에서 예. 이게 피스톨 업그레이드만 했다라는 걸 이미 로그 선수를 잡는 순간 알았기 때문에 예, 꼼꼼하게 그래도 확인합니다 지금. 예. 컴퍼니터 진입할 때도 이제 서포트 뱅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진입을 하는 그런 장면들. 네, 예티5가 정말 깔끔하게 내주는데요. 근데 뭐 2코 라운드니까 예, 이거는 뭐 예. 예. 어차피 사실 승산이 없다. 이미 설치도 다 됐고 그러다 보니까 홀 쪽에 예, 대기하고 있던 4명의 선수들이 정말 깔끔하게 예,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냥 라운드를 내줍니다. 이기겠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상대방을 끌어내겠다는 의도였는데 상대방이 이제 본인들이 포지션 플레이를 취했던 그 위치로 오지 않았고 드랍 존이나 터널 쪽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 거죠. 서로 이제 약간 돌았어요. 서로. 예, 예. 자 이번에는 징크스가 5위 들었습니다. 자 YETTI5 입장에서는 이번 라운드에 뭔가 좀 제대로 막아볼 수 있는 라운드가 돼야 될 텐데. 이게 만약에 이 타이밍에 이제 전략적인 선택으로 만약에 이 그것도 오퍼를 끌었습니다. 아 이건 좀 큰데요. 네 오퍼끼리의 지금 대결에서 완전 졌어요 징크스가. 근데 오퍼도 오퍼인데 지금 시작과 동시에 라운드가 1분 때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엔트리키를 내줬다는 것 자체가 네. 시티로 하여금 수비 누수가 일단 된다는 걸 의미하고 그럼요. 지금 미니맵도 보시면 A사이트에 있는 지금 레드워터 혼자 남았거든요. 예. 만약에 A사이트로 로테이트를 하게 되면은 레드워터 선수가 버티는데 한계가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지금 이게 뭐 5부로 원거리에서 이제 잘라내는 그림이면 모를까 지금 라이프를 들고 M4를 들고 버텨다는 게 사실 쉽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인가요? 돌리는 것 같은데요? 몬스터 KR? 돌리는 판단 나쁘지 않아요. 한 명 예. 정도 어차피 우리는 5명 몬스터 KR은 5명이기 때문에 한 명 정도만 럴킹을 시키고 4명이 돌려서 A롱과 이제 미드 윈도우룸 네. 그다음에
그 시트램프까지 먹을 이거 많이 잡아봐야 두 명인데 지금 이거 한 명도 못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왜냐면 이게 빨간불 선수가 럴킹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빨간불 선수가 동선만 엇갈리게 되면 이거는 대박이 아니라 쪽박을 찰 수도 네. 있는 자, 에포체가 위치예요. 네. 같이 오고는 있어요. 자, 여기서 도와주러 오기는 하는데 아, 이거 보세요. 아, 찍고 들어오잖아요. 위 뒤에서 시선을 끌어주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저런 사전 정보 없는 상태에서는 빨간불의 문제가 아니라 저기에 어떤 선수들이 포지션을 취해도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에임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빨간불 선수 가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박 아니면 쪽박 아니냐. 맞아요. 근데 뒤쪽에 받쳐주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빨간불 선수가 결국은 한 명도 못 잡고 A 사이트는 그냥 내리는 거죠. 네, 그냥 쪽박이고 그리고 사실 들어가는 테러리스트 입장에서도 상대 선수가 있을지요 뻔하니까 찍고 들어가면서 제대로 제거를 해냈습니다. 자 설치도 됐고요. 아 시티 선수들 세 명은 일단 빠져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 그냥 깔끔하게 주자. 무기 세이브를 선택을 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징크스 선수를 먼저 제일 먼저 잃은 게 결과적으로는 시티로 하여금 수비 누수가 된다라는 말씀이 단순히 5대4 상황이 아니라 징크스가 오퍼였고 징크스가 사전에 비롱 쪽 오퍼를 혹은 엔트리 플래그를 끊겠다라는 의미로 포지션 자체를 비롱 계단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네. 그러면서 사실 승부를 건 거거든요. 거기서 내가 기다리는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방을 잡겠다가 아니라 나는 여기서 초반 승부를 보겠다. 나는 의도로 포지션 플레이를 한 건데 그 초반 승부를 보겠다라는 의도가 무산이 되면서 사실상 예티5는 이미 징크스가 잡힐 때 그 다음 수가 사실은 좀 없는 그런 그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자 상자의 문을 아예 꽉 닫아버린 것 같은 그런 라운드가 됐고 다행히 좀 전 라운드에 옵을 로그가 주워서 다시 징크스에게 줬죠? 지금 그리고 6라운드 내내 지고 있기 때문에 라운드 자체가 지금 패배자금이 맥스먼이에요. 네. 3,400불이 계속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3,400불 받은 걸로 지금 일단 다 세팅이 된 겁니다. 현재 상황이요. 그러네요. 자 그리고 좀 전에는 무기를 또 세 선수나 살렸었죠? 네네. 네. 네, 이제부터는 이제 YETTI5가 긴장감을 좀 많이 가져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징크스가 약간 각도를 약간 좁혔죠. 아까는 좀 공격적인 각도였다면 지금은 약간 뒤로 접은 각도예요. 네. 왜냐면 삐롱 쪽 터널 입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까는 터널 입구를 바라보다가 KYJ한테 잡힌 건데 지금은 터널 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터널 쪽 앞에 있는 박스 쪽을 바라보는 억각이거든요. 예. 이거는 뭐냐면 내가 아까 전에 승부를 걸었던 게 실패로 돌아가면서 약간 수비적인 앵글로 바뀐 거예요. 약간 위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런데 이번 로그가 자, B사이트로 들어오는 테러리스트 먼저 하나 끌어내고 로그 지금 징크스 로그 네, 스모그 때문에 로그 선수가 이제 그 위치 전개도 좋았는데다가 네. 아, 로그 선수 아, 이거 로그가 뭐 다 했네요. 예, 예, 옆지르기까지 네. 뭐 다 했습니다. 세 자와 세 와우 야, 오늘, 그래도 효율이 효율을 많이 잡았어요. 네. 둘 잡고 가네요.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상처를 약간 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YETTI5 자, 7번째 라운드만에 성공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번 라운드부터죠. 이제 보시다시피 몬스터케어는 이제 돈을 한 라운드를 졌어도 지금 보시다시피 만불 넘는 선수가 두 명에 4,800 제일 돈이 없는 선수가 4,800불이에요. 네. 그 무슨 얘기냐면 이번 라운드를 져도 무기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 라운드 졌지만 이번 라운드를 져도 무기가 나와요. 예티5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이번 라운드 져버리면 자금 사이클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의 집중력이 굉장히 근데 이 타이밍이 빨리 가는 판단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전략적으로 그냥 아 근데 지금 약간 예. 지금 약간 걸렸는데 자 네. 수비도 근데 다행히 이쪽에 나쁘지 많아요. 않아요, 나쁘지 수비도 않아요. 많아요. 네 지금 약간 휠 먹어놨던 모양인데요. 네. 지금 점프를 휠러이나 해가지고 갑자기 의도치 않게 점프가 나와서 지금 약간 본의 아니게 길막이 나왔던 것 같은데 삐롱 뛰다가 예. 아, 로그 자 이쪽 B사이트는 로그가 완전히 틀어막았습니다. 미니자타 혼자 남았는데 쉽지 않죠. 셋 징크스가 불 던지고요. 징크스가 아직 살아남아있는 데다가 자 그런데 슬 아 지금 B숏으로 들어가는 거 패러먼 B숏 들어가는 거 아오 아오 통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됐었는데 앞에 점프만 바로... 아니었으면 이거 템포가 좀 더 빨랐을 거예요. 그러게요. 한 0.5초 정도는 근데 앞에 점프가 되는 바람에 지금 뒤에 길막 돼가지고 네. 예, 지금 아마 한 소리 나오자 누구였지 점프한 선수? 저는 이제 가끔 놀라면 점프 저는 이제 휠로 점프를 안 해놔가지고 가끔 놀라면 왼쪽 엄지손가락으로 스페이스바를 막 누를 때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는 휠로 이제 점프를 해놓는 경우가 네. 대부분이다 보니까 휠버그 때문에 휠이 이제 약간 왁구가 안 맞았을 왁구란 단어가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안 맞았을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 자 이번에는 네 레드워터 자 그래도 하나 잡고 뚫어냈고요. 자 수비 B사이트에 몰입
되어 있다가 다시 빠져나옵니다. 아직 라운드 초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빗사이트로 갔다가 이제 빠지는 타이밍이긴 한데 네. 빨간불 선수가 좀 빨리 잡히니까 지금 빗사이트에 있던 수비수들 지금 땡겨온 거고 온 거죠. 지금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 지금 테러리스트 몬스터 KR은 지금 아주 전공법입니다. 지금 로테이트를 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그러네요. 그냥 월샷 그냥 뚫어요. 네, 월샷 쪽까지 들어와 있는데 오, 아, 에포츠 지금 너무 좋은 샷이었는데요. 네. 순식간에 둘. 아, 에포츠 지금 샷 너무 좋았어요. 지금 이게 에포츠 선수가 아, 많이 버텼습니다. 네. 이거. 오, 근데 치사! 자, 체력 없어요. 잡고, 페로몬 잡혔고. 체력 없고요. 아, 페로몬이 없는 체력으로 일단 하나 제거. 숫자적인 우위는 있습니다. 아, 근데 유로파가 또 체력이 많고 설치가 되면 이거 아! 아, 징크스. 오퍼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방으로 제거. 해체되죠? 킷 있네요. 아, 묘하게 지난 시즌에 준우승 할 때 같은 팀이었던 징크스가 네. 유로파를 잡아내면서 네. 그래서 양 팀이 지난 시즌에 오토크로시의 멤버로 활약할 때 그때의 뭐 킬데스라든지 캠퍼라운드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비교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근데 거의 비슷하다. 네, 비슷해요. 네, 그런 네, 느낌이에요. 네, 좀 이상하지 않냐 뭐 얘기도 좀 있었고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에이. 지금 뭐 거의 본인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팀의 색깔에 좀 맞춰가다 보니까 좀 덜 보이거나 뭐 이런 장면이 있을 뿐이지 기록 자체는 거의 지금 동일하거나 혹은 뭐 더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멤버가 바뀌었는데 이 정도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그럼요. 자, 연속해서 사실 8번째 라운드 못 가져갔으면 YETTI5 입장에서 정말 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연속 3라운드 네. 연결을 합니다. 아, 이게 몬스터케어 실수만 아니었어도 아까 먹혔을 텐데 네, 피로, 점프 피로 씨가 먹혔을 텐데 아, 징크스가 지사를 또 잡아내고 네. 징크스는 이제 A롱에서 잡은 거죠. 지금 전체 맵에서 보시다시피 맞아요. A롱에서 이제 미드 지역에 있던 선수를 잡은 겁니다. 지금 지사 선수를 그러면서 위치는 다시 네. 이동을 시켰고요. 아, 로그 접어야죠, 접어야죠. 예, 좀 화염도 깔린 데다가 스모그샷을 굳이 시티가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원,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장거리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약간 어느 정도 중거리 싸움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테러 입장에서 땡큐예요. 네. 그래서 자, 지금 방금 접은 거고. 예. 자, 몬스터 KR은 위치를 다시 이동합니다. 아, 자, 윈도우룸 통해서요. 징크스 위치 괜찮아요. 네. 원샷 미스만 안 나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 더군다나 윈도우룸 쪽을 지금 원거리에서 지금 범 사이트 쪽 그 밴 쪽에죠. 예. 저 땡겨서 보는 건데. 네. 자, 유로파만 윈도우 룸에 있고 나머지 세 명은 A롱. 아, 이게. 아, 결국 해내요. 지금 진짜 센스 있었던 게 스모그를 깔아놓고 지금 나는 몸을 가려놓은 거예요. 실제로 가려진 게 아니지만 네. 커튼 정도인 건데 센스 있었어요 지금 굉장히. 네. 자, 그리고 미니제타. 자, 체력은 없습니다만 둘. 와우, 지금 에임 정확히 꽂혔고요. 반응 좋았고. 네. 그리고 유로파 선수가 됐어요. 스모그까지. 아, 아하, 아 유로파. 아, 이거 실수네요. 네. 자, 미니제타가 아, 이거 유로파가 잡았으면 유로파가 이거 잡았으면은 이거 7-3 만들 수 그렇죠. 있었는데. 아, 이거. 유로파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종률이 맞춰지면 숫자 맞춰지면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을 텐데 야 그러지 못하면서 자 중반의 점수를 YETTI5에게 계속 넘겨주고 있어요. 뭐 그래도 돈이 있어서 네, 지금 네. 일단은 뭐 무기는 당연히 이제 계속 진 거일 텐데 제가 그래서 아까 8점을 따도 안심할 수 없는 맵이 돼버렸다라는 얘기가 밸런스는 그래도 여전히 시티 맵인데 이제 이 8점을 따도 CSGO의 특성상 작은 사이클이 한번 엇박나면은 바로 역전이 나오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몬스터 KR이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점수를 더 따놔야 심리적인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초반에 점수를 연속해서 쭉 내줬습니다만 YETTI5도 네. 중반부터 틀어막는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아요. 네, 뭐 YETTI5도 YETTI5인데 이제 몬스터 KR의 잔실수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네. 뭐 좀 전에 유로파의 실수도 있었고 징크스가 이제 승부를 걸었다 한 라운드를 제외하고는 지금 계속 지금 먼저 킬을 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자, 지금 테러리스트가 들어옵니다. 네, 테러리스트가 속도를 낼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상황을 만들어주면서 돌아가면서 지금 A 사이트 철통 방어 완전히 거의 뭐 무슨 토끼몰이 하듯이 이거 진검 라운드인데 깔끔하게 완벽하게 잡아갑니다. YETTI5. 사야죠. 지금 돈이 애매한 선수가 한 명 있긴 한데 사야죠 저거는. 뭐 유로파가 뭐 사줘도 되고 네. 지사도 사줄 수 있고 네.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다섯 라운드 연속 YETTI5가 따내는데 아직도 YETTI5도 자금적으로 많이 크진 못했어요. 네네. 근데 뭐 지는 순간 당연히 바인 하겠지만 그 정도는 되지만
이게 막 여유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코어도 5대 6이지만 지금 굉장히 팽팽한 상황이에요. 몬스터KR과 YETTI5가 네. 자금적으로도 그렇고 양 팀이 가지고 있는 조건도 그렇고 몬스터KR이 지금 초반에 6대 0까지 리드하다가 뒤집히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실수가 지금 큰 눈에 보이는 큰 실수가 두 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선수가 네. 지금 몬스터KR에서 제일 분위기 좋은 효율 선수거든요. 자 먼저 또 엔트리키를 해줬고 아니요 드랍존도 이번에 승부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보네요. 네, 내려오네요. 네 드랍존 콤프도 들어가고 양쪽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네, 제 닭장에 있는 징크스까지 잡아내면서 지금 이거 비는 거의 먹었어요. 아 그러네요. 닭장 먹고 닭장에 오퍼가 있고 드랍존 먹었는데 비를 못 먹으면 그 팀은 진짜 완전 수준이 떨어지는 건데 네. 네, 근데 보통 다 먹어요. 아, 닭장 먹고 드랍존 먹으면 테러 입장에서 다 먹은 겁니다. 네. 자 지금 레드워터 혼자 남았는데 레드워터는 무기를 살리기 위해서 일단 빠져나가는 그림이 보여지네요. 살려야죠. 살리는 판단이 맞고 지금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금적으로 많이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아 F4체 네, 유로파를 잡자마자 유치가 노출됐을 거고 휘일이 다시 쫓아가죠. 네, 지사 아, 네, 잘 잡았어요. 네. 한 명 내주고 잡는 게 그래도 이득입니다. 네. 내주더라도 한 명, 두 명 내주고 못 잡으면 그건 손해인데 이렇게 두 명, 뭐 세 명까지 내주더라도 무조건 잡아내야 돼요. 네. 자, 다섯 라운드 연속해서 막혔다가 드디어 한번 그 흐름을 끊어내요. 몬스터 KR. 그리고 자금적으로 또 몬스터 KR이 너무 많이 성장을 했어요. 6점을 내는 동안 자금적으로 성장을 많이 한 것이 결과적으로 5라운드 연속을 졌어도 몬스터KR이 지금 보시면 이콜을 했던 라운드가 없어요. 없어요. 5라운드 지면서 맞아요. 5라운드를 지면서 패배 자금도 배수 이제 500불씩 이제 올라가고 1400불, 1900불, 2400불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서 3400불을 또 받았던 턴이었고 그런 데다가 본인들의 보유 자금 자체가 6대 0으로 리드하는 시절에 시기에 지금 자금적으로 워낙 많이 모아놨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결과적으로 계속 싸워낼 수 있는 어떤 내성이 생겼던 거죠. 네. 그러면서 YETTI5는 오히려 자금적으로 크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를 지게 되면 사실상 YETTI5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전반전 자체가요. 네. 자 전반전에서만큼 지금까지의 그림은 몬스터KR 부자 3대 간다고 계속 돈을 유지를 시켰었고 자 이제는 수비 A사이트 둘 그러면서 로그가 중간에 있어요. A 롱 쪽으로 지금 셋. 네 여기서 돌려도 될 것 같은데요. 둘, 그냥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나오는데요. 지금 왜냐면 윈도우룸에서 작업을 사실 굉장히 많이 쳤고 네. 지금 밴 뒤쪽에 그리고 그 발코니 언더 쪽에 다 지금 아이템을 깔아놔서 지금 돌려도 근데, 되는 건데 와 KYG하고 지사가 네. 너무 잘 뚫었어. 효율 선수 순식간에 돌 헤드로 네. 보내고 아 효율 하나 더. 오늘 효율 선수 진짜 잘 맞아요. 그 징크스가 발코니 쪽에 있긴 한데 징크스 이거 하나 잡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네네, 보이는 네. 에임 근데 이제 이거는 또 세이브하기는 애매해요. 지금 왜냐면 2대3 상황이고 지사가 체력이 없다는 걸 데미지를 줬다는 걸 인지를 할 거란 말이죠. 아, 유로파. 그러나 여기에서 예 희망이 날아가죠. 네, 아 지금 잡고 커넥터 잡고 지금 바로 여유롭게 총 한번 바라봐주는 네. F키 한번 눌러준 거죠. 네. 자 그러면 최대한 그렇죠. 피해를 줄 수 있을 만큼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데 결국 하나는 그래도 잡고 가네요. 돈이 없어요, 돈이. 네. 네. 아 진짜 애매합니다 이거. 2콜을 해도 2400불을 받는데 그럼 전반 마지막 라운드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돈 1900불 플러스 2400불 하면 4300불이니까 뭐 킬 보너스를 제외하고 계산을 한 겁니다. 네. 1900불을 받았으니까 좀 전에 그러면 이제 이번 라운드 2콜을 하고 네. 4400불을 만들어서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에 우리는 에너지를 쏟겠다 라는 운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뭐 공격적인 팀 운영을 하는 팀들은 아예 그냥 바이를 해보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YETTI5의 선택이 훨씬 더 실리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네. 이게 맞고요. 어차피 후반전도 또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수비 지금 YETTI5는 전부 다 윈도우룸 그쪽 주변으로 지금 다 있는데 지사가 아 그것도 하나 가야죠, 잡았어요. 가야죠. 지사가 예. 하나를 더 잡거나 하나를 더 아니 잡거나 잡히거나 하면은 지금 이제 들어갈 거예요. 빗사이트 들어갑니다. 네, 들어갔네요. 예. 네. 들어가네요. 아우 지사 이야 넷 잡았어요. 4킬 아니 진짜 대박인 게 네. 4킬도 4킬인데 지금 스프레이 잡으면서 3명을 내리 헤드로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요. 아 지금 나머지 4명의 선수들은 너무나 여유롭게 지사 혼자 고군분투하는 동안 설치 하나 끝내고 네. 네. 아니 뭐 지사가 그런 역할이긴 하죠. 아,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네. 뭐 오더상 네 뭐 정말 지사한테 예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 에이, 물론 상대 2코라운드이긴 했습니다만 혼자서 4명을 처리하면서 불꽃슛을 보여주네요. 자 이제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예요. 자, 몬스터 KR 4,300불 보너스 한 명 있었던 선수는 4,000 뭐 300불 받았는데 뭐 4,600불 정도 될 텐데 예. 뭐 1번 방어구의 아이템 어느 정도 세팅은 가능해요. 근데 사실 5,400불, 5,500불 정도가 사실 M4로 세팅했을 때 풀 세팅 가능한 가능 범위의 이제 그 자금인데 그럴 경우 이제 프랙을 포기하고 플래시맨과 스모그를 이제 사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샀고 그렇게 YETTI5도. 네. 아무래도 지금 투척들이 많이 양 팀이 좀 차이가 나긴 하죠. 자,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YETTI5 그러나 박박 긁어서 어쨌든 갖고 올 수 있는 거 다 샀어요. 그리고 A롱 쪽이 지금 더블이에요. 지금 더블이 보시면 미니맵을 보시면 A롱이 더블인데 한 명이 이제 럴킹을 하고 있고 지금 F2 선수가 숏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인데 숏이 약간 억각입니다. 미니맵 네, 네, 보세요. 네. 이게 A롱 쪽으로 들어와주면 완전 땡큐인 포지션이긴 한데 네. 자, 아, 네. 와. 오, 그래도 둘 잡았어요. 마지막 발에 꽂혔습니다. 예. 야. 레드워터가 근데 보면 이렇게 좀 위기일 때 조금씩 커질 때가 자주 나와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에이스도 하고 막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여줬었죠. 레드워터 와 많이 이거 너무 오래 버텼어요. 예. 킬도 지금 킬인데 굉장히 오래 버텼습니다. 아. 자 미니제타. 미니제타 타임 본인의 타이밍을 놓쳤어요 지금. 네. 칼 들고 있다가 지금 총 바꾸는 타이밍에 내가 아 이거 쏴야 되는데 하면서 다시 바꾸는 동안 아마 빠져버렸습니다. 자 설치는 됐고요. 어 이렇게 보면 아이고 에이미. 아~ 미니제타가 이런 거 놓치는 선수가 아닌데. 아 그러게요. 흔들렸어요. 흔들렸어요. 근데 이번 라운드는 레드워터가 진짜 잘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YETTI5가 의도했던 포지션은 A롱 쪽을 좀 더 강화한 한 그러니까 A숏도 보지만 A롱을 좀 더 강화한 더블 포메이션이었는데 그치. 지금 그 상황에서 숏을 찔렀던 몬스터 KR이 어떻게 보면 의도치 않게 지금 A롱을 클리어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레드워터 선수한테 사실은 시간도 뺏겼고 숫자도 뺏기면서 이 그림이 된 거거든요. 네. 한 선수까지는 제거를 했는데 그 뒤에 있었던 레드워터 선수에게 두 명이나 먼저 끊기고 그러면서 테러리스트의 힘이 좀 많이 약화가 될 수밖에 없었죠. 자 9-6으로 지금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는데 하지만 진짜 후반전 다 끝날 때까지는 모르는 네, 석점 점수 차. 자, 양 팀 모두 이 정도 되면 꽤다 네, 좀 긴장이 될 것 같고요. 피스톨 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이렇게 맞아요. 되면. 네, 피스톨 라운드가 네. 굉장히 중요해지는 데다가 이 상황에서 YETTI5가 피스톨 라운드를 따게 되면 이거 승부는 분명히 동점이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몬스터 KR도 9점이나 땄지만 그렇게 막 안심하고 있진 않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거의 뭐 같은 선상으로 지금 달려간다. 그러니까 물론 밸런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밸런스는 CT가 더 좋아요. 예. 좋은 맵이고 맞는데 이게 카스이기 때문에 밸런스를 논하기 전에 자금이 꼬이면 이건 사실 밸런스를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밸런스보다는 자금 운영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금 운영을 하기에 초반엔 어쨌든 이 피스톨 라운드죠. 아, 네, 예티5가 전반전에 점수를 많이 준 것이 부담감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드 쪽에서도 대기하고 있고 지금 드랍 쪽 어디 KYJ가 지금 오히려 많이 가는데요? 오히려 예, 오히려 터널 쪽으로 푸시했습니다. 미니제트하고 둘이 같이 아, 걸렸습니다. 걸렸습니다. 자, 근데 계속 걸렸고, 잡아요. KYJ 그래도 네, 하나 더 들어가는 건 좀 무리예요. 빠져야죠. 네. 지금 빠져나와요. 더 들어가는 건 무리고 이 상황에서 영역적으로는 이득을 좀 많이 봤습니다. 네. 왜냐면 YETTI5는 터널 쪽과 드랍존 쪽을 다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손해를 본 거는 숫자를 잃었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라 YETTI5는 영역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를 좀 본 셈이에요. 네. 나머지 3명의 선수들은 미드 쪽에 아직까지 자리를 하고 있었다가 이제 슬슬 움직이고요. 징크스만 조금 더 지금 전진이 되어 있는 상황. 아 근데 오히려 지금 맵을 오히려 지금 B 사이트 쪽으로 지금 막 가거든요. 그러네요. 수비는 A 사이트 쪽에 많이 쏠려 있었는데. 자, 징크스 드랍 쪽에서 나왔고요. 이거 잘하면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 YETTI5 뒤집을 수도 있어요. 민제타, 아 잡혀요. 체력을 많이 이거 보세요. 네. 와, 징크스. 네, 순식간 둘, 하나 더. 야, 징크스. 와, 이거는 이거 인생 영화인데? 자기 소개할 수 있을 영화인데요? 예, 아, 나 징크스야 하면서 예. 피스톨 빵빵빵 세게 보여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뒤집을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징크스는 변수에 넣지 않았거든요. 예. 지금 동선 상황에서의 얘기를 두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와, 아니, 요 영상은 본인의 포트폴리오로 예, 따로 이렇게 진짜 저장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유로파가 혼자 남아 있는데요. 네, 닭장에 이미 페로몬이 자리를 잡아서 네. 네, 그러네요. 징크스 마무리까지 했어요.
야, 징크스. 아, 오늘 좋은데요. 아니 근데 징크스가 아까 승부를 걸었던 네 번째 라운드인가요? 그때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징크스가 좋아요. 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업들고 꽤 잘했습니다. 사실. 근데 사실 저희가 그 네 경기를 YETTI5 경기하면서 징크스가 전보다는 조금 덜 보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아 뭐 옵저버 얘기도 본인이 했다고 그러고 아 분위기 보니까 좋네요 진짜. 옵저버 화내더라고요. 네. 그딴 얘기를 하냐면서. 아 옵저버 네. 분들은 또 어쩔 네. 수 있어요. 네,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아, 네. 자 2코입니다 2코. 예. 프리코. 몬스터케어는 완전 프리코. 자 그러다 네. 보니까 그냥 아예 한번 몬스터 KR 나와봤었는데 그러니까 프리코인데다가 방어구도 없어서 지금 뭐 예. 바로 녹죠 지금 사실 아 뭐 SMG든 뭐든 뭐 권총이든 쭉쭉 빠집니다 체력 자체가 네. 에임도 많이 튀고 자 9대 8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몬스터 KR은 이제 더브리코인데 피스톨 업그레이드는 이제 대글로 네 명이 대글로 하고 이제 그 지사 선수만 이제 5-7으로 지금 바이를 했습니다. 피스톨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바이 그렇죠? 라운드는 아니고 2코입니다. 여전히 700불씩만 썼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지사 선수 제외하고는. 네. 자, YETTI5 이번엔 좀 빠르게 네. 빅사이트로 뛰어 들어오는데. 아, 어르도 미겼다. 대글로. 네, 하나. 동상 쪽에서. 자, 그리고 나머지는 높고요. 아, 이게 대글인데 어쨌든 파워는 좋아도 이게 방어가 없이 쏘기에 부담되는 총이긴 해요. 사실. 네, 네 뭐. 몬스터 KR에 대해 자금 운영 자체도 뭐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CT이기 때문에 데미지를 줄 수 있을 만큼 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후반전 네 번째 라운드에 맞이하는 풀바이 라운드 때 본인은 아이템 세팅에 더 좀 더 신경을 쓰겠다라는 의미니까요. 네, 이건 선택이고 선수들은 차분해서 아, 네. 레드워터 정리. 자 더블이코 YETTI5 문제 없이 잘 가져갔고요.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라운드를 봐야죠. 이번 예. 라운드를. 그러니까 이게 더블이코를 완전 프리코로 가기에는 CSGO에서는 사실상 이제 이게 클래식컬한 자금운영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만 이건 네 번째 라운드를 위해서 가능합니다만 CSGO에서는 이렇게 피스톨 업그레이드를 한 번쯤 또 해주면서 상대방을 돈을 쓰게 만드는 것 또한 전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디테일한 자금 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몬스터 KR 어쨌든 지금 총을 다 사서 전력 투구를 하려고 합니다만 4명이나 1번 방어구고요.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옵을 샀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네, KYJ. 네, 옵을 사서 저 B롱 쪽에서 KYJ가 이제 승부를 아까 전반전 네 번째 라운드에 징크스가 먼저 승부를 걸었다가 사실 먼저 잡혔던 네. KYJ에게 그 지금 반대 입장이 된 겁니다, 지금.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쨌든 방어적인 면에서는 조금 불리하니까 KYJ 선수가 좀 원거리에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줄 수 있으면 진짜 좋죠. 근데 초반에 진입하는 터널에서 나오자마자 B롱을 진입하는 선수를 잡아냈을 때 얻어지는 이득은 뭐 앞서 피스톨 라운드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쓰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전반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저런 승부를 걸었을 때 걸었는데 그 승부가 접혔을 때 승부를 걸었던 것에 실패를 했을 때 얻어지는 피해도 리스크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아, KYJ는 일단 위치 바꿉니다. 뭐 당연하죠. 지금 한 곳을 굳이 무리수를 두고 계속 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자, 그래서 동상 쪽까지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브리핑을 또 들은 거예요. 이제 B롱 쪽 박스하고 B롱 쪽에 계단 쪽에 아이템이 이제 스모그가 깔렸다는 얘기를 브리핑을 듣고 KYJ가 지금 먼 거리 쪽으로 해서 다시 빠진 거고 그리고 이제 A사이트는 유로파 선수가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진 않지만 커넥터 앞쪽 드롭 좀 빨리 먹었습니다. 징크스와 드랍 좀 빨리 먹었어요. 드랍 좀 빨리 먹었고요. FJ 반대쪽에서 서포트맹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잘하면 나가겠는데 나가는데 시간은 많이 없습니다. 네, 지키던 유로파 네. 먼저 끊어냈고요. 자 효율이 하나 다시 빼고 A 사이트 아 뚫립니다. 지금 이게 B 사이트 드랍 좀 창문하고 CT 커넥터를 통해서 지금 먹어가는 오더인데 네. 이 오더가 아 다행히 설치됐어요. 설치됐어요. 네. 자 그런데 FJ와 1대1인데 미니 제타가 체력이 너무 없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스쳐도 FJ. 자 설치까지 되어 있었던 상황 YETTI5 자 오히려 이렇게 되면 스코어를 역전시켰죠 스코어도 역전이고 예. 지금 몬스터 KR은 2코를 가야 되기 때문에 11대 9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 근데 이건 좀 아쉬운데요. 시간을 조금만 버텨줬다면. 아, 근데 이게 커넥터 쳐서 누수가 생기는 바람에 드랍전 창문 쪽으로 뛰어내렸는데 거기서 또 바로 잡혔어요. 몬스터 KR이. 징크스하고 에포체 같이 예, 나왔었죠, 그때. 그러면서 지금 이 그림이 이렇게 된 겁니다. 예. 피스톨 업그레이드를 또 이번에도 방어구는 사지 않고. 예. 몬스터 KR은 전반적으로 자금 운영을 할 때 1번 방어구에 650불, 뭐 2번 방어구 1000불 이 자금을 투여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이제 자금 운영 스타일입니다. 이제 몬스터 KR 자체가 이제 바이라운드일 때 우리는 좀 더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자금에 아우. 그러니까 이코할 때는 정말 깔끔하게 한다. 그러니까 프리코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피스톨 업그레이드는 하는데 뭐 지난 시즌에 나왔던 뭐 퓨리어스인가요? 그쪽 팀은 완전 프리코. 예전에 0.5.6대 스타일의 약간 클래식한 자금 운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식이었다면 몬스터 케어는 약간 하이브리드형 자금 운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좀 몬스터 케어는 바이 라운드도 집중을 하면서 피스톨 업그레이드 이코를 하면 하는 라운드 때 피스톨 업그레이드를 대신 좀 파워풀한 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한 방을 좀 노려보는 그런 시도도 있어요. 이게 한번 터지면 돼 몰라요. 아, 그렇죠. 이코 스틸 뭐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높여질 수 있겠죠. 자, A 사이트 KYJ 혼자 있고요. 근데 공격수들은 다 뚫고 들어옵니다. 너무 많은데요. 아, 네, 힘들어요. 예. 네, 이미 이건 자리 잡았고 네, 이번 라운드 무난하게 11대 9. 자, 설치도 됐고요. 네. 그래도 한 명, 두 명이라도 좀 끊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미니제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예, 나가는 지사. 순간 뭐 예. 나가는 순간 아웃이에요 이거는. 근데 뭐는 이제 아이고. 오우. 자 보여요 보여요. 아. 자 정리입니다. 자 이코 라운드. 오 이렇게 되면 YETTI5 연속해서 다섯 라운드 예, 쭉 가져가죠. 근데 오늘 미니제타가 코블스톤 사실 되게 잘하는 선수인데 오늘 미니제타가 이렇게 막. 막 터지지는 않아요 지금. 네네. 유로파도 지금 3킬 12데스고 유로파가 또 지금 굉장히 잠잠합니다. 너무 저조합니다. 네 포인트로 찍어주신 선수가 딱 미니제타 유로파였어요. 네네. 그러게요. 그러면서 지금 코블스톤을 네. 전반전에 점수를 나쁘지 않게 땄음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의 누수가 후반전에 수비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데미지로 온다는 걸 의미하는 지금 상황이기도 해요. 그러겠는데요. 킬데스가 전부는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평소에 이제 맵에서 활약했던 아 지금 프렉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예. 드랍존. 드랍존 승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아 KYJ가 KYJ. 빨간물 먼저 잡고 계단 네. 쪽에서 삐롱 계단을 잡은 거고요. 맞아요. 드랍존 백업 맞고 민제타. 아 타이밍! 야 지사! 지사가 지금 엄청을 하는 거 한 1초는 안 되고 한 0.4초? 3초 늦게 쏜 건데 징크스가 체력 다 빼놓고 지금 탄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스프레이기를 제대로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헤드 아래쪽에서 그것도 헤드를 노리면서 잡아냈어요. 자, 이러면 공격수 둘이나 구멍이 뚫렸고요. 자, 남은 이 세 명의 선수가 힘을 하나로 모아서 지금 들어올지 빗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아직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테러리스트 입장에서 두 명을 잃었을 경우에는 숫자를 맞추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당연한 습성이고 네. 이 상황에서 또 시티는 굳이 무리수를 두고 쪼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화면에 잡히고 있는 지사 선수가 이제 체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드랍존을 대놓고 보기보다는 저렇게 나와서 보면서 B숏도 거들어줄 수 있는 약간 리베로의 느낌의 네. 그런 자유도 높은 포지션을 소화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대신 브리핑은 정확하게 들어가야지 B숏 쪽을 바라보는 선수하고도 의사소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뒤쪽에 로그가 있고요. 드랍존에서 먼저 내려왔어요. 지금 총소리를 내주면서 페로몬 선수 지금 일단 무사히 투입을 시켰고 나머지 선수는 띠롱 쪽으로 아이고 미니제타 잘 막아요. 아 지사가 네 뱅을 지금 던질 때 되게 잘 던져줬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잡히지 않았지만 오 네, 미니제타가 뭐 아, 드디어 미니제타 한번 네, 터지네요. 아 그 진작 얘기를 좀 해줄 걸 그랬나요? 이름 얘기하자마자 순식간에 여기서 완벽하게 멋진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자 몬스터 KR 후반전에 첫 득점이죠. 11대 10. 득점에 아 이번 라운드는 뭐 몬스터 KR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라운드라는 그럼요. 말씀을 뭐 또 드리고 싶고 YETTI5가 그러니까 힘을 좀 팍 줘가지고 양팀 모두에게 두 라운드 짜리라고 보시면 거의 맞아요. 예. 양팀 모두 이번 라운드를 지면 뭐 이골을 갈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물론 포스바이를 선택하는 이제 팀들도 있습니다만 테러 진영 쪽에서는요. 근데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서 이번 라운드의 무게감이 상당히 질량감이 높은 라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전후반 15-15 라운드 중에서 그러니까 빨간 색깔로 표시해야 되는 라운드들이 있어요. 근데 바로 지금 2라운드가 그렇습니다. B숏 그리고 드랍존 쪽에도 지금 있고요. 여유 네, 선수 지금 포지션 변동은 잘한 거예요.
이게 드랍존에서 계속 동일 포지션, 왜냐면 영역 자체가 좁기 때문에 계속 동일 포지션을 취하다 보면 계속 잡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위치 변동을 계속 해주는 거고. 자, 드랍존에 둘. 네, 근데 이게 그리고 테러리스트들도 불 깔렸고 근데 내려와요? 안 들어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드랍존을 건드려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예상 그냥 쭉 한번 예 던져봤고요. 자, 움직이는데요? 아, 나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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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네. 눈 제대로 먹었어요. 네, 아이고 안 보여요. 지금 지사 선수 아니었나요? 눈 제대로 먹었습니다. 네. 자, 지사 맞네요. 오, 지사 되게 아 또 아 눈 제대로 먹었어요. 눈 제대로 먹었습니다 지금. 로그지크 사다씨. 야, 이번 라운드에 만약에 YETTI5가 이기게 된다면 예. 이거는 진짜 완전 아이템 싸움에서의 승리라고 볼 수 있어요, YETTI5가. 그러네요. 아이템 때문에 지금 몬스터KR이 제대로 총을 못 쏘고 지금 누웠거든요. 두 번이나. 아, 눈을 정확하게 멀게 만들면서 유로파 혼자 외롭게 남았습니다. 이번 라운드 YETTI5가 가져가면 아, 굉장히 중요한 아. 라운드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었는데 네, 네, 몬스터KR 유로파도 아, 잡혀요. 자,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 빠진 라운드 YETTI5가 만들어내면서 10대 12 조금 아, 네, 이코예요. 네, 이코 가야, 이코 예, 가야 돼요. 예, 예. 흐르겠는데요. 와, 포스바이 가네요. 포스바이 가네요. 미니제타 네, 포스바이 갑니다. 야, 예, 예. 몬스터KR이 좀...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자금형하는 팀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승부를 만약에 걸었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 이번 라운드 때문에 질 수도 있고 이번 라운드 때문에 원점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 완전 정말 우리가 흔히들 표현하는 뭐 아니면 도식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금 운영입니다. 예. 이게 왜냐면 너무 불균형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몬스터KR이 여기서의 걸었던 승부가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도구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이번 라운드에 승부가요. 걸은 승부가. 예. 결과론적인 얘기겠습니다만 무리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미니제타가 결국 끊어줘야 돼요. 네. 이거 만약에 먼저 지금 제대로 된 무기를 들고 있는 선수는 미니제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미니제타가 여기서 근데 이제 이거 이해는 가는 게 여기서 이코를 간다 하더라도 1900불을 받으니까 남아있는 자금상 나오는 선수도 물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바이를 통해서 승부를 봐서 원점으로 만들겠다. 예. 근데 미니제타는 B 사이트에 빠져 있고 나머지가 지금 전부 다 아, 근데 효율이 A롱 혼자... 쪽으로 있어요. 오, 근데 아~ 오, 그래도 하나는 잡았어요. 하나 잡았고 자 유로파. 조금 아쉽죠. 이게 시트 캠프. 바다 밖에서 이제 A롱 쪽에서 좀 약간 시선을 끌어주는 선수가 있었으면은 더 베스트했는데 효율 네. 선수가 혼자서 럴킹을 하기에는 좀 아 좀 아쉽죠. 이거 그래도 뭐 하나 잡은 건 다행이긴 한데. 예. 유로파. 나머지 YETTI5는 네, 돌리네요. 예. 예, 바꾸네요. 아, 돌리는데 돌리는 거를 봤나 본데요. 그러게 미니제타가 하나를 끊었어요. 아니, 미니제타 지금 A 사이트 있고 예, 예. 지금 KYJ하고 지사가 지금 B 사이트 쪽으로 좀 당겼거든요. A 쪽으로 가까이 당겼다가 그래서 지금 돌렸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지금 KYJ가 가능성을 두고 지금 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미니제타가 중간에 하나 끊어주고 하나 더. 지사까지. 지사. 예? 들어갔습니다. 야! 잡았어요. 이거는 진짜 포스바이 아 몬스터KR 제대로 효과를 냈습니다. 아, 그리고 KYJ의 판단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좀 전에 눈치를 챘어요라고 말씀을 드릴 때 미제타 선수는 A 사이트 있었거든요. A로 완전 땡겨갖고 근데 지금 KYJ가 돌리기도 전에 본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미니제타의 위치상 봤다라고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시티 램프 쪽 통해서 윈도우 룸을 바라봤기 때문에 미드 쪽을 지나서 터널 가는 걸 볼 수가 없는 위치거든요. 네. 미니제타의 위치가. 그럼 결과적으로는 KYJ가 아 이거 돌린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사하고 야 우리는 B로 빠지자라고 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또 둘이 되게 잘 버텼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전에 또 미니제타가 하나를 끊어주는 이런 플레이까지 자 포스바이 한 라운드 몬스터KR 아 이거 가져갔어요. 오히려 네, 이게 뭐 아니면 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라운드가 아 야 KYJ 둘 헤드로 찍네요. 아 요거 몬스터 쪽으로 약간 기울어 갑니다 이번 네. 라운드. 근데 물론 아직은 몰라요. 근데 F체가 체력이 좀 없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라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현재 위치상 B롱을 먹은 게 아니잖아요. B롱에 갇혀있는 그림이고 작업을 하고 있는 그림이고 아이템을 아직 다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물론 아이템의 승리를 거뒀던 라운드도 있긴 한데 숫자적인 열세는 분명히 극복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아이템을 주고받는 과정 중에 아 미니제타 만나는데? 봤어! 반응 좋아요. 정말 아 반응 좋았습니다. 정말 진짜 가디언급 예. 반응이었어요 지금. 이거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아~ 예, 극한의 반응이죠. 뭐 이제
가디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뭔 가디언을 얻다 대 막 이런 말씀 하시겠지만 진짜 그 나비의 가디언 네. 같은 그런 그 반응이었어요. 아니 진짜 이보다 더 빠를 수 있나요 반응이? 자 12대 12 동점 몬스터 KR 포스바이 라운드에 이어서 이렇게 또 연결이 되니까 힘을 더 받죠. 미니제타가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지금 몬스터 KR이 좀 좋아지고 있는 그림인 거죠. 또 네. 미니제타가 살아나고 있고 특히 포스바이를 했던 제대로 된 무기는 미니제타 혼자밖에 없었는데 미니제타가 거기서 이제 힐을 올려야 네. 중요한 상황에서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YETTI5를 네, 빠르게 네. 빠르게 예 그냥 아 진짜 지금 엄청 버티네요. 엄청 그래요? 버팁니다. 요, 엄청 버텨요. 넷! 와 KYJ가 걷어내면서 에이스를 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 막는 게 좋은 건가요? 아 아쉽네요. 네, 넷 잡았는데 진짜 잘 버틴 게 이게 보시면 M소잖아요. M4A1 S기 때문에 20발밖에 없어요. 20발로 이제 셋 잡고 지금 마지막에 피스톨 파세로 지금 5-7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엄청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사가 지금 5명 중에 기록이 제일 안 좋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오늘 유로파가 가장 저조하고 지사가 터지고 효율이 터지고 있습니다. 네. 효율은 전반전에 터졌는데 후반전은 좀 덜 터지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 KYZ는 전반적으로 좀 그 폭탄을 쳐주고 있는데 네. 미니제타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몬스터 KR도 좀 역전을 한 겁니다. 아 몬스터 KR은 정말 이 후반전 8번째, 9번째, 10번째 라운드 뭔가 진짜 하나씩 그림을 만드는 그런 라운드예요. 아니 사실은 이해도 되지만 두 자리의 라운드에서는 사실 좀 위험하기도 한 리스크가 있는 그런 자금 운영이긴 했는데 몬스터 KR의 그 선택이 사실은 이런 플레이가 성공을 했을 때 이제 본인들의 팬이 또 많이 생겨요. 아 몬스터 KR의 이런 모습. 그렇죠. 팬이 생기는 거거든요. 멋있었다. 근데 결과적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멋있은 거지 실패를 하면 그것 때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도라고 하셨잖아요. 예, 진짜 도도 백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뭐로 연결을 시키니까. 자 효율 선수가 A롱 쪽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가 위치 잠깐 이동하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미드 쪽에서 약간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트5. 근데 먼저 효율 계속 거기서 있었는데 2인분 가나? 2인분 가나? 2인분 가나요? 숏 계단 쪽에서 다가내고 2인분? 아 2인분 네. 못 가네요. 아. 하나로만 1인분으로만 네, 빠지려고 했는 건데 예, 판단은 좋았는데 지금 그 로그 선수가 효율 선수의 위치를 머릿속으로 그린 거죠. 지금 보시면 레이더에 충분히 찍히는 거리 딱 그 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로그 선수의 저 에임 저 동선 판단 너무 좋은 겁니다. 트레이드를 만드는 이 그림이 네. 결과적으로 효율 선수가 잘 잡은 것도 잘 잡았지만 상황을 동점으로 만든 거거든요. 아 KYJ 그리고 지사가 뒤치기? 지사 와우 지사가 뒤치기 아 세 끊었어요. 이거 색인데요. 네 이거 약간 색입니다. 이게 점수가 색인 게 아니라 요거는 그 결과적으로 YETTI5의 팀워크를 흔들게 할 수 있는 패배의 요인이 되는 라운드예요. 맞아요. 이거는 지사 선수하고 KYJ한테 잡힌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정면 승부로 잡은 예. 거니까. 지사 선수한테 잡힌 건 우리가 하고 있는 오더가 지금 읽히고 있구나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의 에임이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라운드입니다. 지금 왠지 중간에 라운드가요. 예, 그러면서 이제 포스바이 간 거고요. 예. 자, 그런데 빠르게 좀 뚫고 나오는 건 KYJ세. KYJ. 네. 와. 밀어줘야죠. 예, 예. 밀어줘야죠. 일단 밀어줘야 됩니다. 자, 브리핑을 해주고 장전하게 만들고 범드랍 됐다는 거 알려주고 네. KYJ가 알려줬겠죠? 남아있는 지크스가 지금 CG를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긴 한데 그렇죠. 에, 뭐 지금 KYJ한테 일단 한번 밀어줘야죠. 지금. 효율이 지금 뒤쪽으로 돌고 있기는 네, 한데 밀어주긴 힘드네요. 알겠죠? 알겠죠? 예. 조이죠. 효율이 온몸을 맞춰서 네, 아, 지크스의 위치를 에이스를, 파악했어요. 에이스를 하겠다기보다는 지금 범은 그냥 우린 지키겠다. 그러네요. 지포를 지키겠다. 예, 예. 경기 내적인 면에 우린 더 집중을 하겠다. 사리사욕을 채우기보다는. 선수들이 그리고 에이스에 그렇게 또 많이 연연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아 연연해요. 해요? 아 그럼요. 거기 또 선수들이랑 선수는 얘기하다 보면 아 그거 좀 욕심나지 않았냐. 아 뭐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욕심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억지로 에이스를 하려고 하진 않지만 에이스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에이스를 하고 싶죠. 보통 4킬을 하고 나면 예, 예, 예. 보통 에이스 가고 싶죠. 아 그럼 다 예의 차린 말이었구나. 보통 아 근데 예. 에이스를 하기 위해서 플레이하진 않죠. 아, 그럼요. 예. 예. 자 이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0호가 떨어져 있어서 미니제타 그리고 지사 각각의 에임만 딱 바라보면서 예. 근데 있고요. 지금 어차피 포스바이를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2009 이번 라운드 지면은 3,400불이 들어올 거예요. 네, 3,400불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세트 포인트를 주게 되고 징크스는 저 M4 살려서 살림에 보태겠다는 생각이고 AK는 살 겁니다. 지금 YETTI5는 이번은 다시 이거 보험 먹고 이걸 이기겠다 클러치하겠다는 건 힘들어요. 아, 그럼요. 자 징크스는
가든 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예. 네, 화장실 앞에 이제 바위 쪽에 있는 건데. 네. 위치 나쁘지 않아요. 자, 결국 라운드 넘어갔죠. 자, 몬스터 KR 첫 번째 세트 세트 포인트 먼저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4대 12가 됐을 때 이거는 쐐기성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래서도 그런 거고 이게 많이 흔들릴 거예요. 아마 내면적으로 지금 선수들은 결과적으로 네 결과적으로 아 택티컬인가요? 예예 예, 그런 네. 것 같은데요. 지금 징크스 선수의 컴퓨터가 잠시 아, 꺼졌었다네요. 아 그러면 테크니컬 포즈죠. 예예. 예, 예. 자 지금 경기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가 될 수도 있어요. 몬스터 KR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상황이죠. 활약적으로는 유리하고 이제 아이템 세팅을 주력을 하면서 무기는 공격력보다는 아이템 세팅을 네. 더 중요시. 근데 이거는 맞아요. 예티5의 판단이 맞는 게 코블스톤, 누크, 트레인 이런 맵들은 물론 돈이 된다면 그 무기를 더 좋은 걸 뽑는 게 맞죠. 근데 돈이 한정적이고 제한적이라면 아 유로파가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유로파가 조금 더 전진되어 있었거든요. 아 근데 유로파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맛본 손맛일 거예요. 네네. 계속 지금 누수가 났었거든요. 유럽 쪽에서 약간 전진해서 결국은 이렇게 2등을 챙기고 그리고 A롱 쪽으로 빠졌습니다. 네, A롱 입구 쪽으로 이제 빠졌는데 네. 이렇게 되면 테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을 쓸 수밖에 없다. 결국은 유로파 선수를 확인하러 가던가 맵을 넓히러 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을 쓸 수밖에 없고 1분 때가 이미 무너졌습니다. 네. 그러면 기다리는 플레이하는 시간이 이거 뭐 최대한 뭐 계속 기다려 막 이런 생각하실 텐데 기다리는 플레이하는 시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림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럼요. 자 지사 선수가 눈이 잠깐 멀었다가 드랍존 쪽에서 자 징크스 여기 있어요. 드랍존에 징크스가 이걸 뚫어주느냐? 아, 지사 반응. 아, 지사 이거 너무 좋았어요. 아 이거 반응도 야. 반응인데 네. 에임이 야 뭐? 이게 징크스 입장에서는 마우스를 한번 던질 법한 타이밍인 게. 징크스는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탭을 던지려고 한 건데 지금 그러니까, 맞아주는 거거든요. 예, 그 반응. 아, 근데 자 유로파가 또 결국 하나 잡고 갑니다. 불 던지다가 지금 수압하면서 지금 잡고 잡힌 그림이라 네. 이거 두 번째 세트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네. 자 KYJ가 위치가 좋아요. 예, KYJ가 예. 효일까지 같이 그쪽에서 정리가 되죠.